안녕하세요. 예, 저 박주봉이에요. 이게 제 두 번째 비디오인데요. 예, 오늘은 K2라는 총을 한번 리뷰해 볼게요. 제가 일단 안타깝게 K2라는 총은 사람들한테 너무 안 쓰이는 것 같아요. 제가 써봤는데 진짜 엄청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총인 것 같아요. 예, 진짜 아주 멀리서도 헤드샷을 진짜 쉽게 잘 맞고, 그 쏘는 속도도 빨라서 금방 죽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직 잘 모르겠네요. 왜 사람들이 많이 안 쓰는지.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안 쓰니까, 예, 제가 어떤 이 총이 무엇을 할 수 있나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예, 비디오를 만들었어요. 일단 여기에 에이코그 스코프를 달았고요. 저는 에이코그가 아이텍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줌량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아무튼 그건 그거고요. 예, 일단 K2 데미지는 일단 보통인 것 같아요. 여기 40% 데미지가 40%라고 나오는데, 예, 보통인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나마 잘 죽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총이 좀 생각보다 무거운 것 같아요. 되게 이거 들면은 진짜 조금 느려지는 게 느껴질 정도로 조금 무거운데, 아 그래도 모든 다른 면에서 봤을 때 예, 다 좋으니까 무거운 건 일단 감소하고, 총 쏘는 속도는 예,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의외로 전 빠른 줄 몰랐는데 요번에 사용하면서 좀 느꼈는데 되게 빠른 것 같고, 진짜 정확도는 85%라고 나와있는데 진짜 85%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멀리 있어도 헤드샷을 진짜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맞힐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이따 비디오 이따 나중에 보면은 나오는데 진짜 멀리서도 헤드샷 맞히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게 몰리고. 그리고 이 K2는 진짜 그 연사보다는 거의 난사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연사는 진짜 완전 가까이 있지 않는 이상은 가능하면은, 예, 여기 헤드샷 저런 게 진짜 가능한 총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리코일은 그 제가 이전 비디오에 G36이라고 영어로 말했는데 그냥 쉽게 한국말로 말할게요. G36이랑 반동은 거의 비슷한데 그 반동이라고 해서 떨리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게 총을 한번 쏘고 다시 원래 정확도 위치로 돌아오는 속도, 그 속도가 진짜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난사를 진짜 빨리 할 수 있어요. G36도 좋은 이유가 그것 중 하나거든요. 반동이 심해도 다시 여기 또 헤드샷, 여기 되게 멀리서 이렇게 반동이 심해도 다시 원래 정확도로 돌아오는 속도가 진짜 빨라요. 그래서 게다가 그거는 스코프까지 크니까 진짜 멀리서도 쉽게 맞출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AK-46 같은 거는 이렇게 반동도 크지만 이게 다시 원래 정확도로 돌아오는 속도가 조금 늦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반동의 속도가 조금 늦기 때문에 이렇게 난사를 이렇게 빨리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이 총은 진짜 엄청 빨리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게 하여튼 그건 그거고. 그리고 이 에이코그 스코프가 제가 다음에 비디오 또 하나 이거에 대해서만 하나 짧게 만들 건데요. 에이코그 스코프가 이렇게 십자가 살짝 위로 빨간 점이 찍혀요. 그래서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살짝 위를 조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만 내밀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머리 살짝 위로
이 빨간색 점을 찍어야 돼요. 그래야지 머리가 맞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비디오 하나를 다음에 만들어 볼게요. 네. 그리고 네, 여기서 헤드샷 진짜 멀리 있어도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게 이게 85% 정확도라고 하는데 진짜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잘 맞아요. 진짜 멀리 있는 것도 되게 쉽게 맞히고 이제 여기서 또 헤드샷. 진짜 이렇게 쏠 수 있는 총이 되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렇게 완전 기본 총들밖에 없지만 한국에는 그래도 좋은 총, 되게 좋은 총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 정도 거리에서 그냥 줌 없이 쏠 거면은 난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제가 한 것도 방금 다 한 번 한 번씩 클릭해 준 거거든요. 그렇게 난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스코프를 하면은 거의 난사해 주는 게 좋고. 예. 아무튼 예, 되게 좋은 총이고요. 제가 생각 또 프랍스 때문에 렉 때문에 제가 생각한 것만큼 잘은 못했는데 네, 그래도 괜찮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 보자. 그 스탯은 거의 스탯은 다 말한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이거 스토어에서 800GP 800원이고요. 스코프까지 달면은 950원. 스코프가 150원이거든요. 그래서 950원이면 하실 수 있을 거고. 아 맞다. 그리고 이 총이 이렇게 또 이게 처음 쓰시는 분은 좀 짜증날 수도 있는데 네, 그 이게 그 총 쏘는 모드가 있어요. 이 총은요 이렇게 난사 3.4 연사 이렇게 있거든요. 이걸 F를 누르면서 변할 수 있어요. 지금 오른쪽 제일 밑에 보면은 총알이 이렇게 다섯 개 있잖아요. 지금 저는 연사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F를 누르면 저게 하나로 바뀌고 세 개짜리도 있는데 그 하나로 하면은 누르고 있어도 딱 한 발밖에 안 나가요. 그리고 또 세 개로 해놓으면 누르고 있으면 그 세 발밖에 안 나가고 그래서 네, 그게 처음엔 좀 짜증났는데 이제 적응되니까 예, 금방금방 바꾸고 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난사 연습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총 사서 그냥 난사에 놓고 연습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연사가 절대로 안 되니까 그냥 난사로 가까이에서도 난사로 하고 아예 끝났네요. 예 감사합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예, 저 죽음인데요. 네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안산 클랜의 달롱이랑 안산이가 제 비디오에 꼭 출연하고 싶다 했는데 네, 출연 못해서 미안하다 달롱 안산아. 다음번에 같이 하자.